잘 사용하던 컴퓨터가 갑자기 안 켜지면 많이 당황스럽죠? 당장 일도 못하고 AS 부르면 비용과 시간도 걸리고요. 자, 그럴 때는 우선 응급조치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그때 AS를 신청하시면 되겠죠? 제가 25년째 사용 중인 방법인데 초보자도 할 수 있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본체에 불은 들어오는데 모니터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체에 불조차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AS를 부르셔야 돼요. 본체 뒷면을 보면 이렇게 전원 케이블이 꽂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얘를 빼시거나 아니면 반대쪽 콘센트에 꽂혀 있는 이 부분을 빼셔도 돼요. 얘를 이렇게 분리하시고 나서 최소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리신 다음에 다시 케이블을 꽂고 전원을 켜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한 번만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두세 번 정도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체 뚜껑을 열고 잘 찾아보면 이렇게 생긴 부품이 있을 겁니다. 얘가 바로 메모리, 램이라고 부르는 부품인데요. 얘를 뺐다가 다시 꽂아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를 빼실 때는 양쪽 끝에 있는 락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빠지는데 메인보드에 따라서 이 락이 한쪽만 눌리는 경우가 있고 양쪽이 다 눌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무조건 힘을 세게 주지 마시고 이렇게 양쪽을 눌렀을 때 한쪽만 벌어진다면 이 벌어진 부분을 잡고 위로 빼주시면 되고요. 양쪽이 다 벌어진 경우는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메모리를 위쪽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장착되어 있는 모든 메모리를 이렇게 분리하신 다음에 다시 꽂고 나서 전원을 켜보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요. 참고로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 PC를 사용하시던 분은 여기를 지우개 같은 걸로 살살 문질러서 여기 껴있는 먼지 때를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메모리를 장착하실 때는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꽂아주신 다음에 양쪽 모서리를 엄지나 검지를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자, 방금 딱 소리가 났죠? 이렇게 딱 소리가 나게 꽂아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너무 힘을 세게 주면 아래쪽에 있는 메인보드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힘 조절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사항이 이 메모리 아래쪽을 보면 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홈이 정중앙에 나 있는 게 아니고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와 이 홈 부분을 잘 비교해서 꽂아주셔야 돼요. 먼저 본체에서 모니터를 분리해 줍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분리한 위쪽을 보면 이렇게 나사가 꽂혀 있을 거예요. 이 나사를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풀어주세요. 이제 안쪽을 보면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래픽카드입니다. 이제 이 그래픽카드가 꽂혀 있는 부분에 락을 찾아서 뒤로 밀거나 아래쪽으로 눌러주셔야 되는데 참고로 다른 슬롯에 있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 부분이 있죠? 이 끝부분이 락입니다. 얘를 아래로 누르거나 뒤로 이렇게 당기면 락이 풀려요. 나중에 다시 장착을 하실 때는 위에서 그래픽카드를 꽂으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닫힙니다. 자, 이제 그래픽카드에서 실제 락을 찾아서 해제해 볼게요. 여기를 손가락으로 뒤로 미셔도 되고 공간이 너무 좁아서 손이 잘 안 들어가는 분은 이렇게 볼펜 같은 걸로 뒤로 밀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락을 해제하고 나서 이제 그래픽카드를 잡고 위로 들어 올리시면 돼요. 그래픽카드를 제거하셨으면 이제 다시 장착을 하신 다음에 컴퓨터 전원을 켜보시기 바랍니다. 메인보드를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생긴 배터리가 있을 겁니다. 이 배터리를 우선 제거해 줄게요. 자, 제거를 할 때 손으로 하면 다칠 수도 있고 손톱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볼펜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 락을 살짝 옆으로 밀어주시면 배터리가 위로 올라와요. 이제 배터리를 잡고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약 1분에서 2분 정도 놔두신 다음에 PC에 전원을 연결하고 전원을 켜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화면이 들어온다면 이제 다시 PC를 종료하고 나서 아까 뺐던 CMOS 배터리를 다시 장착하고 사용하시면 돼요.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 바이오스가 초기화되기 때문에 설정을 다시 해주셔야 되는데 설정하는 방법은 이 영상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자, 배터리를 장착하실 때는 뺄 때와는 반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락이 걸려있던 반대쪽을 먼저 이렇게 밀어 넣으신 다음에, 락 부분을 위에서 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